그래서 이 업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100가지 복덕을 쌓다 하더라도 결코 정묘한 색신의 과일을 성취하지 못한다. 보신체를 못 만든다는 거야. 아마도 다 뭐 이생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업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막 하는 건데 업의 이론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것이야. 이거를 부정한 사람들은 사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이 업장은 없이는 부처가 되기 힘들다. 그래서 업장을 빨리 없애는 방법. 이게 이제 백자지론인데 핏이 나 업장을 없앤다. 핏은 에너지가 높잖아. 에너지가 높은 것은 낮은 걸 제거할 수 있잖아요. 생각은 파워의 파워. 엄청난 이게 초광속 물질을 바꿀 수 있어요. 이거 초광속은 이 물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. 초광속은 초광속으로 보내면 변화시킬 수 있어.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초광속이에요. 생각을 생각으로 넣으라면 녹는 거예요.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유할 때도 생각이 곧 에너지고. 근데 이거 그냥 만지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줄 알고 막 해봐야 소용이 없어. 생각이 들어야 돼. 생각 힘을 키워야 돼.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청사묘법 쓰란 말이지. 청사묘법 뭐 스승님이든 본존이든 약사열이든 다 금강살타든 관상을 하고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라고. 그러면 순식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내 기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빛으로 나의 업장을 없애는 것이다. 그럼 업장의 형태는 에너지로 존재하죠. 그렇죠? 에너지. 어제 우리 기초로 하다 보면 막 따끔거리기도 나오잖아요. 그 변기도 업장이에요. 변기. 마귀 사탄도 들어있다고. 딱 만져보면 막 손에 다 느껴져. 우주의 모든 걸 다 여기서 감지할 수 있어. 이게 노공열이 이걸로 다 감지할 수 있어. 지하 강물까지 찾을 수 있어. 땅속 몇 메타 속에 지하 강물이 있다 없다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. 나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쏙 지나가 버리면 이 속에 그 수맥이 물이 몇 톤 있는가까지 다 안다고. 한번 싹 손만 가지고도 그렇게 된다. 훈련하면 돼. 뭐 특수한 능력이 아니야. 그런데 사람 질병 하나 못 찾겠어? 딱 하면은 다 느낌이 오는데? 이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, 이것도.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. 다 진짜 가짜도 다 할 수 있어, 이게. 뭐, 추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다고. 저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걸 다 할 수가 있어. 우리는 그 고도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. 엄청난 센서를.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, 원래. 이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생각의 힘으로 빛을 만들어서 금강설다 부처님께서 빛으로 내 업장과 번뇌와 모든 걸 다 정화시킨다. 이 관상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관상 이것만 여러분들 계속 관상해봐. 이 관상을 하지 않고 백자지를 10만 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. 관상이 들어가야 돼. 또 암기를 하고 이런 법문을 다 암기하고 하라겠잖아. 암기를 안 하면 관상이 안 되지. 그러잖아. 그러니까 업장이 남아있는 거예요.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. 정화가. 이거 100만 번, 10만 번 하면 완전한 업장이 다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원래 이거. 제대로만 하면.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한번 해봐. 진심으로. 그럼 10만 번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실질적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. 암기를 먼저 해라. 쫙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생각력도 더 커지는 거예요. 이제 암기가 됐기 때문에 감정도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금강산다 부처님이 계신다. 뭐 느낌이 안 와. 이게 기억력이 없으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. 자꾸 기억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. 이제 기억 힘이라고. 그것도 감정은 기억이에요. 기억이 안 됐으면 감정이 안 일어나. 이게 최신 뇌과학이란 말이에요. 나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. 그 기억이 안 됐기 때문에.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. 경험이 없으면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돼. 완전히 내 좋은 경험을 만들고 싶다. 나는 어린 시절에 좋은 경험이 없는데요. 이런 분들은 좋은 책을 한번 읽어. 어렸을 때 좋았던 그런 책 있잖아. 그걸 완전히 수십 번 읽어. 내 다 기억을 시켜버려. 그러면은 감정이 풍부해진다고.
여러분들 그 감정이 없는 분들 있잖아. 메마른 사람들. 이런 사람들 기억이 없기 때문에. 어렸을 때 좋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. 나는 좋았던 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런 기억은 만들 수도 있다. 없앨 수도 있고. 안 좋은 기억을 없애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뭐다? 기억. 앞으로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 탓하지 마세요. 좋았던 일이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은. 그 앵커링 기법이라고 또 앵커링.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하고 내 몸에 그렇게 파동을 다 맞춰주는 거. 이게 앵커링이라고. 나는 언제든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. 나는 그래서 뭐 과거 기억도 너무나 많은 좋은 기억이 있지만 더 좋은 기억을 항상 나는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. 그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. 좋은 게 나오잖아요. 그럼 내가 다 그걸 관상을 해. 내 기억을 만들어놔.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어, 나도. 이게 앵커링 기법이라고 그래. 내가 그럼 마음이 좀 안 좋다. 그러면 빨리 그 앵커링을 해가지고 그때로 가버려, 그냥. 그 관계를 딱 떠올려. 그러면 생각은 호르몬을 만들잖아. 호르몬을 만들고 감정을 만든다니까. 그럼 내 과학을 좀 써보세요. 여러분들 최신 과학이니까.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은 항상 이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최신 이런 심리학이라든가 이걸 써보시란 말이에요. 그게 최신 심리학입니다.